자, 그럼 이제 사인 값에 대해서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사인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요 사인파하고 코사인파를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빨간 선은 사인파고 녹색 선은 코사인파예요. 그래서 사인 0은 그 결과 값이 0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코사인 0은 1이 나오죠. 그 반면 코사인 값은 파이분의 1, 그러니까 90도일 때이 코사인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이렇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는 서로 이렇게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를 한번 꾸며치고 베타를 한번 꾸며쳐서 이 아까 구했던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로 한번 다시 나열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가 되겠죠? 아까 쭉 봤을 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다시 봐볼까요? 다시 요 사인파 코사인파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잖아요. 이거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리 중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 마이너스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결국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근데 다시 요 코사인과 사인의 서로 비교 이미지 봐볼까요? 이렇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요 부분 마이너스가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죠.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같은 경우는 그냥 베타랑 똑같아 버리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 이렇게 다 출해서 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네 개를 다 다루고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짠! 요! 이 회전 행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